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구독자님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연일 더운 날씨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 전국 장마 시작이라고 합니다. 장맛비에 더위가 한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더운 여름만큼이나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토레스가 즐거운 비명을 지를 듯한데요. 연일 내부 품평회에서 나온 여러 사진들이 공유가 되면서 실차를 보니 더 토레스에 관심이 생긴다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공유된 토레스의 내외장 컬러별 사진과 토레스에서 궁금했던 점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공도에서 주행 중에 포착된 토레스의 모습입니다. 컬러는 플래티넘 그레이 같죠? 도로 위를 가득 채운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한 덩치감을 보이는 측면의 모습이죠. 디자인의 힘인지 공개된 재원 대비 실물이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 현대의 산타페와 나란히 정차한 모습 역시 전혀 꿀리지 않죠? 정말 날렵하게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레스의 디자인은 정말 쌍용이 작정하고 내놓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측 후면의 정차 중 모습인데요. 이 덩치감만 봐도 크기 면에서의 준준형이다, 중형이다의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 토레스의 모습은 존재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토레스에서 또 하나의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실내 인테리어 컬러별 모습일 텐데요. 현재까지는 브라운을 거의 대다수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키 인테리어가 공유가 되면서 브라운에서 카키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브라운 인테리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보신 브라운 인테리어는 어떠신가요? 이번 토레스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실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은 카키 인테리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보신 카키 브라운 인테리어는 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차분하니 오히려 브라운의 밝은 톤보다 중후한 멋이 느껴진다고 카키로 넘어가시려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카키의 실내 인테리어도 신선하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며칠 전 도도튜브가 토레스 실차 리뷰를 하면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가 주차 시 바짝 주차하게 되면 주차 기둥에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주차 기둥 옆에 주차된 토레스를 보면 우려와 달리 아웃사이드 미러보다도 더 돌출되지 않은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기울어진 필러에 부착되어서 생각보다 간섭은 없을 듯 합니다. 쌍용자동차 역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했으리라 생각이 들어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니 토레스에서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포레스트 그린과 그랜드 화이트 컬러가 나란히 주체된 모습인데요.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이건 토레스의 스마트키의 모습입니다. 외롭게 한 개만 덩그러니 놓여있죠.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토레스에서는 한 개의 스마트키만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이 난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티볼리의 스마트키와 거의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는 스마트키 한 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하는데 티볼리와 같은 스마트키 디자인은 어떻게 안 되겠냐라는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왕 토레스에 힘 주던 거 스마트키까지 디자인의 변화를 주지 못한 것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또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인 2열 레그룸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2열 레그룸은 1열 시트를 앞으로 조금 당긴 듯한 모습이라 판단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1열 시트를 뒤로 많이 밀어놓은 상태에서의 성인 남성 2열 레그룸의 모습인데요. 주먹 한 개 정도는 충분해 보이죠. 옆에 동승석보다도 뒤로 밀려있고 레일을 봐도 가장 끝까지 밀어있을 때 이 정도이니 일반적인 1열 시트 포지션이라면 주먹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레그룸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이 사진에서 동승석 정도의 시트 포지션의 뒷공간을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끝으로 토레스의 외장 컬러별 사진을 감상하며 오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노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owd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and my tongue keep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behold, frostbite. They feeling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them. Don't believe in faith, don't believe in cei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p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time. Cause I'ma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drive, got sight. Always have a vision. I go by at night.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winning. I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drive, got sight. Always have a vision. I go by at night.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winning.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